자, 에피소드 10. 전학생. 딴 섬에서 전화 온 호라라는 학교에서, 호라는 학교에서 늘 왕따를 당했다. 야, 왕따 당하면 안 되는데. 아, 무서워, 왕따 당했을 때. 이유는 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잘 씻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잘안 씻는 걸 씻어야지? 호라가 교실로 들어서며 교실 안은 악취로 인해 수업을 못할 정도였다. 그럼 얘가 잘못됐네. 왕따 당할 만하구만. 아, 근데 시켜주면 되지. 목욕탕 같이 가면 되지. 아이들은 소라에게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며 놀리면서 괴롭혔고, 그 아이 중에는 민석과 철민의 특히 더 소라를 괴롭혔다. 여러 못된 놈들. 다음날이 되자 소라는 정말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은 소라가 심하게 놀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선생님은 아이들을 혼냈고, 아, 근데 냄새가 좀 심해서, 아니, 목욕탕 같이 가면 되는데. 아무튼 가네요. 소라는 집에 찾아가라고 말씀하셨다. 민석과 철민은, 잠시만요. 민석과 철민은, 하는 수 없이 소라의 집으로 찾아갔다. 구석진 산 속에 쓰러져가는 집한 채가 있었고, 대문 앞에 발을 딛는 순간, 코를 찌르면, 심한 악취가 났다. 민석, 야, 김설이, 우리 왔어, 나와봐, 이러고요. 소라가, 방에서 나왔는데, 소라의 몸은 핏자국이 범벅이었고, 몸에서 나는 냄새는 학교에서보다 더 심했다. 소라, 어서와, 안 그래도 너희들한테 소개시켜줄 친구가 있었어. 소라가 손짓을 하자 갑자기 수백 마리의 모기들이 나타났다. 민석, 뭐야, 모기들이 왜 이렇게 많은겨? 보라, 내 친구들이야. 내 친구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따뜻한 피가 있어야 돼. 철민, 너 미쳤어. 으아! 보라의 손짓에 모기들이 민석과 철민에게 달려들어 피를 빨았고, 순식간에 철민과 민석의 온몸에 있는 피, 뱀 허물처럼 말랑말랑해졌고, 온몸에 피가 다 빠져버렸던 것이다. 파랗게 질려 죽고 말았고요. 소라는 그 모습을 보고 힘껏 웃으며 말했다. 다음은 누굴 먹을까? 네, 그렇습니다. 야,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단 난데 오늘도 조금 애매한 그런 스토리였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다 나갔어. 에피소드 얘기하는 사이에. 아,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에피소드를 얘기한 건데, 아, 이거 좀 빼던가 뭐 어떻게 해야겠나요?